갑자기요? 자질이긴 자치잖아요. 섬진강의 오래된 보물 자슬비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곳 섬진강입니다. 때마침 다슬기 잡기의 한창인 마을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뭐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대사리 잡아요. 대사리? 대사리가 뭐예요? 대사리? 다슬기요. 아 다슬기. 다슬기 어디 있대요? 다슬기야 보여라. 이거 어디래? 이것도 아니고. 꼭꼭 숨은 다슬기를 찾아 이돌 저돌 다 뒤집어봤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찾은 거예요? 다슬기 맞죠? 다슬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다슬기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생애 첫 다슬기. 맑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식하는 민물고둥 다슬기. 경상도에서는 고디, 충청도에서는 올갱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물질로 나와갖고 바가지 들고 나가갖고 한 바가지 잡잖아요. 아니 언니 그러면 이런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몇 시간 잡으면? 잡아갖고 와. 그럼 얼만큼 잡히는 거예요? 시커멓게 나와. 섬진강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맘때 잡히는 다슬기는 귀중한 양식이었던 거죠. 어르신들께 큰 살림미천이었겠어요. 맞습니다. 다 나에게 오라. 아예 찾아다 주시네요. 다슬기 충이네. 네. 맞습니다. 어머, 왜 여기는 다슬기가 많아요? 지금 이곳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다슬기가 살기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섬진강은 또 물맑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또한 다슬기는 봄이 되면 산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생가를 찾기 위해 물속에서 이끼나 퇴적물을 먹는답니다. 지금이 딱 통통하게 살이 오를 시기죠. 야! 제철 맞은 다슬기 놓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요돌! 오 여기 또 여기 있다. 나에게 오라! 아니 이렇게 돌이 들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다슬기 잡기 아버님,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슬기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게요. 아니 그럼 밤에요? 아버님 밤에 오라고 했어야죠. 아니 그니까요. 밤에 와라고 했어야 되는데. 웃고 떠드는 사이 섬진강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안 가고 기다렸는데요. 그때 분위기 왜 이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아버님이신 거죠? 네. 오, 음악이. 깜짝아. 다슬기 잡으러 왔어요. 제가 밤에 온다고 기다리시라고. 이 큰 물건은 뭐예요? 다슬기 잡은 다슬기의 그물입니다. 밤에는 이 다슬기를 그물로 잡는 거예요? 예. 낮에는 돌 밑에 숨어 있다. 밤이 되면 슬슬 밖으로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다슬기. 아, 그럼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로 4m, 세로 2m의 그물을 메고 섬진강 바닥을 쓱 훑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슬기가 그물에 끌려가는데요. 자, 그 모습 보이시나요?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물을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는 방법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 꼭 지켜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멀리까지 갔다 오셨어요? 세상에. 아니, 뭔가 무게를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 같기는 한데. 한쪽으로 끌면서 가능하고요. 아, 다슬기를 한쪽으로 미는 거예요? 오, 이 소리. 분치는 소리 막 들려요. 이 낮에 한 몇 시간 동안 잡았던 거를 지금 순식간에 한 번에 잡았네요. 이야, 와, 무거워. 다슬기 어린 것도 또 살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체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잡아가시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굵은 다슬기와 1.5cm 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선별해줍니다. 10회는 다시 강으로 방류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갈이나 돌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골라내줍니다. 이렇게 네. 돌만 남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크기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해 민물의 웅담이라 불리는 다슬기. 참 싱싱해 보이죠? 저도 못 보고 오니까 네. 빨리 식당으로 가시고요. 네, 아버님. 예. 그럼 다슬기 요리 이제 만날 수 있는 예. 거죠? 빨리 가시게요. 빨리 가시게요. 이거 제가 끌게요. 예. 이야, 이렇게. 밀가루 반죽기에 갖가지 채소와 다슬기를 솔솔 뿌린 다음 달걀 노른자를 얹어 앞뒤로 잘 붙여주면 먹음직스러운 다슬기 전이 되고요. 새콤달콤한 다슬기 초무침은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다슬기의 쫄깃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다슬기를 듬뿍 넣고 끓인 수제비는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우선 국물 빛깔부터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데 빨리 먹어볼게요. 아, 우선은 이 다슬기는 딱 봤을 때 초록빛깔로 싹 이렇게 예쁘게 너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때부터 먹고 싶어져요. 오, 세상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굴의 섬진강에 오면 이걸 꼭 드셔야 합니다. 아, 국물 자체가 엄청 개운하고 깔끔해지네요. 비건도 싹 없어질 거예요. 다슬기 간이 좋아요. 그럼 이게 간에 좋다는 거는 해장에 좋다는 말이겠네요. 당연하죠. 와. 와. 오, 자, 이번엔 보기만 해도 입맛이 확 당기는 다슬기 전입니다. 또 있어요? 제가 맛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언니만 팁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 가져온다. 가져와서. 다슬기를 더 많이 초무침을 얹어서 쌈. 쌈 싸듯이 드시네. 네, 맛없을 수 없겠죠. 전으로 초무침을 싸서. 안에 소금 큰가 봐요. 그게 다 들어가. 맛있으면 들어가요. 아버님, 아. 한 입에 드셔야 돼요. 어, 다슬기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어, 어. 맛있어요? 예. 또 일하러 갈까요? 예, 또 가야 되겠어요. 저 이쁘죠? 예, 예. 예, 예. 아버님, 얘밖에 모르시네. 굴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섬진강. 그 밑에는 자연이 주는 초록 보물, 다슬기가 여름을 맞아 물이 몰랐습니다. 감칠맛 나는 자연의 별미 다슬기로 맛있는 여름 밥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